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테 페루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거지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머리에서부터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오는 비에 흥건히 젖은 채 피 맞은 병아리처럼 길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디오게네스의 모습을 참 딱하게 여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플라톤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그를 딱하게 여긴다면, 진정으로 이 디오게네스를 딱하게 여긴다면 당신들은 이곳을 빨리 떠나야만 될 게 아니겠소. 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플라톤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디오게네스가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미치광이 소크라테스지. 소크라테스긴 한데 미치광이 소크라테스라고. 플라톤 답네요. 그래도 디오게네스하고 플라톤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디오게네스도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플라톤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다포집, 팔짝집, 오포집, 삼포집. 네. 네. 다포집. 다포집이라고요? 다포집이 궁금합니다. 네, 다포집이 뭘까요? 다포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포집이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짜 올린 집이다. 이게 다포집이라네요. 그럼 팔짝집은 뭐예요? 팔짝집은 내 귀 모두 추녀를 달아 지은 집을 팔짝집이란다. 내 귀에 모두 추녀를 달아 지은 집이다. 팔짝집. 오포집은 뭐예요? 오포집은 공포가 다섯 겹으로 얹혀 있는 포집을 오포집이라 한다. 건축하는 사람이 알겠구만. 삼포집. 귀삼포집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둥에 있는 공포가 세 겹으로 된 집. 자꾸
공포가 나오는데, 이 공포가, 공포가 뭐냐면, 공포가 처마 끝에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맞춰 댄 나무 쪽을 공포라 한다. 그렇군요. 처마 끝에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맞춰 댄 나무 쪽. 아, 이제 알겠네요. 예, 그게 공포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 하다, 다 하다. 그 맡은 일을 다 하다, 다 하다.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듣는다. 관람을 다 하다. 이렇게. 다 하다. 근데, 정성을 다하다는 한 단어예요. 수명을 다하다도 한 단어고. 의무를 다하다. 이것도 한 단어고. 이게 맡은 일을 다, 모두 다, 모두 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띄어요. 모두 다 하다. 별소리를 모두 다 해도 안 듣는다. 관람을 모두 다 하다가는 안 되죠. 다 하다. 정성을 모두 다 하다. 정성을 다 하다. 관람을 다 하다. 전부 하다. 모두 하다. 정성을 다 하다. 수명을 다 하다. 의무를 다 하다. 의무를 다 하다. 수명을 다 하다. 정성을 다 하다. 이때는 붙어요. 정성을 다 하다. 수명을 다 하다. 의무를 다 하다. 이때는 붙어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고요. 이번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그라운드 골프가 띠인가? 그라운드 골프 띠네요. 그라운드 골프. 자, 올림. 토닥토닥 밤새 내린 비에 질퍽한 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짝지어 만 원의 웃음 보따리 걸고 게임에 몰두한다. 공이 제자리 찾아가면 짜릿한 맛 느끼고, 신발이 통통이 살쪄 무거운 호소에도 오가는 미소 속에 따스한 우정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이렇게 호소해도, 오가는 미소 속에 따스한 우정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해볼까요? 자, 그라운드 골프. 토닥토닥 밤새 내린 비에 질퍽한 학교 운동장, 짝지어 만 원에 웃음 보따리 걸고 게임에 몰두한다. 공이 제자리 찾아가면 짜릿한 맛 느끼고, 어, 느낀, 느끼고, 느낀다. 느낀다. 신발이 통통히 살쪄 무거운 호수에도 오가는 미소 속에 따스한 우정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괜찮죠? 예. 부드럽게 잘 씁니다. 자연과 사람들. 하찮은 날,
두어 시간 내어 뒷산에라도 오르고 싶어 주섬주섬 챙겨 나설 때 동반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대문 나서르는데 갑자기 소나기 퍼붓는다. 어찌 다 알고 살겠는가? 자연의 흐름 알 수 없고 숨겨진 비밀의 변화에 억지로 맞춰야 하는 수동적이고 복종하는 약자의 의미로 억지로 맞추며 억지로 맞추며 살고 있다. 억지로 맞추며 살고 있다. 어느 날 찾아온 감기 몸살. 태생적으로 약한 몸뚱어리. 몸뚱어리 매일 규칙적인 운동하며 다진 몸도 순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 어떤 나무는 공생을 떠나 더부살이 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남의 둥지 빌려 부하까지 떠맡기며 살아간다. 더부살이 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남의 둥지 빌려 부하까지 떠맡기며 살아가기도 한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 숲대로 그래야지.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한 생을 희생하는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숨 쉬고 있다. 도를 넘지 말아야 하듯 너무 인간 중심이 된 삶이 된다면 자연은 소외되고 서로의 해가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컬럼 쓰세요? 컬럼 쓰셔요? 네. 컬럼은 뺍니다. 네. 이런 정도 하죠. 네. 자연과 사람. 송은 화창한 날 두어 시간 내어 뒷산이라도 오르고 싶어 주섬주섬 챙겨 나설 때 동반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대문 나서는데 갑자기 소나기 퍼붓는다. 어찌 다 알고 살겠는가? 자연으로 말 수 없고 숨겨진 비밀의 변화에 억지로 맞추며 살고 있다. 어느 날 찾아온 감기 몸살. 태생적으로 약한 몸뚱어리. 매일 규칙적인 운동하며 다진 몸도 순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 어떤 나무는 공생을 떠나 더부살이 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남의 둥지 빌려 부하까지 떠맡기며 살아가기도 한다. 어떤 나무는 공생을 떠나 이렇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 숲대로. 자작나무 숲을 보실까요?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 숲대로.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가 하면 우리에게 먹거리로 한 생을 희생하는 것들이 서로 우러져 숨쉬고 있다. 이렇게. 첫사랑이야. 첫사랑. 첫사랑. 맞닿을 수 없는 조각들. 이들이 신열과 기다란 기다림으로 배회한다. 의미 없이, 의미 없이 차갑게 밟고 온 그 자리에 옹이진 열꽃들이 자맥질한다. 그 자리에, 그 자리, 밟고 온 그 자리, 옹이진 열꽃들이 자맥질한다. 구름골, 구름결 스치는 감미로 때때로 들어와 부르며 시퍼렇게 멀미, 시퍼렇게 멀미 일으킨다. 먼 바다의 출렁임처럼 끝없는 물,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물살을 일으켜 시간의 바닥에서 발길질하며 이행한다. 응? 바닥에서 발길질로 이용한다. 발길질로 이용한다. 지워지지 않는 지문의 자욱에서 못 피운 꽃잎들이 흐느끼고 있다. 시린 여울목에서 초성이는 바람, 바람 빈 허공에 독백처럼 갈 길 묻고 있다. 잠깐씩, 잠깐씩 머물다가는 들꽃향 입에 물고서. 괜찮은데요? 첫사랑, 바다에 뜨는 별, 맞닿을 수 없는 조각들, 신열과 기나긴 기다림으로 배회한다. 의미 없이 차갑게 밟고 온 그 자리, 옹이진 열꽃들이 자맥질한다. 구름결 스치는 감미로 때때로 들어와 부비며 시퍼렇게 멀미 일으킨다. 먼 바다의 출렁임처럼 끝없이 물살이 일으켜 시간의 바닥에서 발길질로 유용한다. 유용한다. 지워지지 않는 지문의 자욱에서 못 피운 꽃잎들이 흐느끼고 있다. 시린 여울목에서 스성이는 바람, 빈 허공에 독백처럼 갈 길 묻고 있다. 잠깐씩 머물다가는 들꽃향 입에 물고서. 됐죠? 사승이요, 사승. 사승, 천하의 사랑, 그리던 벽화야. 노송 굳은 살에 앉지 뛰고 마오. 노송 굳은 살에, 예? 아, 앉지, 또, 텅 빈 가슴, 텅 빈 가슴, 공간에 떠돌던 스승의 거리, 이렇게. 쏟아지는, 쏟아지는 소낙비, 피할 길 없어 웃으며 내어준 님의 향기, 누런 떡잎발이 이슬 한 방울 겨우 주워, 주워 담기 힘들고, 겨우 빼도 되죠. 이슬 한 방울 주워 담기 힘들고, 천리길 가거들랑 부서지고, 오직 한 바위, 아, 님의 모습 보고 싶소, 보고 싶소, 보고 싶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시사승. 사승, 사승은요, 사승, 사승은, 사승. 사승은 뭐냐면, 네. 사승. 근데 한자로 써줘야 될 것 같아. 스승에서 가르침을 받아 이어봤다.
이건데 사승,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이어봤다 그 말이야. 근데 사승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도 되고, 사승이 출가해서 불도를 닫고 실천하여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써 넣어야 될것 같아. 사승. 사승을 한자를 써야 될것 같아. 한자를. 사승을 이렇게 사승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 사승. 사승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 사승. 노송. 천하의 사랑 그리던 벽화야. 노송 굳은 살에 앉지마오. 텅빈 가슴 공간 떠돌던 스승의 거리. 쏟아지는 소낙비 피할 길 없어. 웃으며 내어준 님의 향기. 누런 떡이파리 이슬한 방울 추어담기 힘들고 천리길 가거들랑 우직한은 붙여주고 우직한 바위 님의 모습 보고 싶소.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사춘기요. 사춘기. 사춘기. 아, 티카시네요. 이거 같은데. 사춘기. 도란도란 웃음꽃 필 때, 남몰래 영희 생각, 여름볕에 꺼내놓은 뭐야. 영희 생각이라고? 영희 생각, 뭐야. 영희 생각이 아닌데? 철수 생각 아니야? 여름볕은 불러주고, 그거는 좀 붉은 심장이라고? 영희 생각? 철수 생각 아니야? 도란도란 웃음꽃 필 때, 남몰래 영희 생각이라고? 그냥 님 생각으로 해. 남몰래, 남 띄고 몰래 님 생각. 님 생각? 짝꿍 생각? 짝꿍 생각, 짝꿍. 짝꿍 사춘기니까. 그러면 되겠네. 여름볕에 꺼내놓은 붉은 심장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사춘기 미풍 도란도란 웃음꽃 필때 남몰래 짝꿍 생각 여름볕에 꺼내놓은 붉은 심장. 괜찮죠? 네. 자, 친절한 아저씨요. 티카신가요? 친절한 아저씨? 티카시라고? 뭔데? 친절한 아저씨? 이건데? 뭐야? 친절한 아저씨.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하고 편하게 살자. 서로서로 봉사도 많이 하고 나누며 살자. 이거 뭐야? 왜 친절한 아저씨지? 친절한 아저씨가 아니라, 삶 아니야, 삶. 살자니까, 삶. 나뿐이지, 나뿐. 나쁜.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하고 편하게 살자.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누며 살자. 편하게 편히 살자 이러면 되잖아. 삼 대례장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하고 편히 살자. 봉사도 많이 하고 나누며 살자.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전평제요. 전평제. 전평제라고. 매월도 변진동 저수지에는 예쁜 연꽃 아가씨가 기거하고 있다. 한번 보고 싶어 서로 보려고 아웅다웅 차례를 지키려고 벼룩나무 울타리가
배롱나무가 울타리 둘러치기고 지키고 있다. 차례 위에 배롱나무가 울타리 둘러치고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안 된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답답한 마음에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으로 나온다. 시내보다는 더 좋기에 자주 찾아보는 곳. 산책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새소리, 개구리 소리 녹음 짙은 음악 소리, 녹음 짙은 소리, 바람도 한 목이겠지 뭐 한 목 거들어주면 커피 맛 최고. 커피 맛 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 곳.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 곳. 사랑하는 여인, 반가운 친구들 만나 추억을 소환하는 곳. 추억을 소환하는 곳. 지상천국이 따로 있나? 바로 이곳이 우리가 찾던 이상향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전평제 배례장. 매월도 변진동 저수지에는 예쁜 연꽃 아가씨가 기거하고 있다. 한번 보고 싶어 서로 보려고 아웅다웅. 차례 위에 배롱나무가 울타리 둘러치고 지키고 있다. 차례 차례 위에 배롱나무가 울타리 둘러치고 지키고 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 답답한 마음에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으로 나온다. 시내보다는 더 좋게 자주 찾아보는 곳. 산책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새소리 개구리 소리 녹음 짙은 소리, 바람도 한몫 거들어주면 커피 맛 최고. 산책하면서, 이때 커피를 말하면 안 되지. 산책하면서 새소리 개구리 소리, 녹음 짙은 소리, 바람도 한몫 거들어주면 커피 맛 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 곳. 사랑하는 연인, 반가운 친구들 만나 추억을 소환하는 곳. 지상천국이 따로 있나? 바로 이곳이 우리가 찾던 이상향 아니겠나? 이러면 되죠. 디카시에요? 파마요? 파마. 뭔데요? 이거요? 이게 파마라고? 파마? 왜? 꼬부라졌어? 멋 좀 내보려고 머리를 볶았는데 어째 괜찮은가? 봐줘.
뭐좀내보려고머리못갔는데어째괜찮은가봐죠머리는잘볶아진것같은데주근깨가조금걸리네 재밌네 재밌어아아외출파마파마파마외출어떤외출어어떤외출그럴까어떤외출어떤어떤외출어떤외출이렇게어떤외출어떤외출베레장뭐좀내보려고머리볶았는데어째괜찮은가봐줘어봐봐봐줘그래봐줘봐줘이렇게뭐좀내보려고머리볶았는데어째괜찮은가봐줘머리는잘볶아진것같은데주근깨가좀조금걸리네주근깨가조금걸리네주근깨가조금걸리네재밌네요재밌어요무지개를보려거든무지개를보려거든요무지개무지개보려거든첫경험익숙한건중요치않아색칠할땐겁없이겁없이간단할걸겁없이겁없이가한단어일까요겁없이겁없이겁없이가한단어아니야응겁없이겁없이가붙어있는데아무런무더운것없이겁없이붙여서돼요겁없이겁없이그리는거야아무나할수없지만누구든꿈꿀수는있지꿈꿀수는있지내일은약속하지않아천둥도그래마음가는대로마음가는대로무조건환호성부터질러질러질러봐질러봐질러봐질러질러봐저소나기저소나기너도견뎌봐이러면되죠저소나기너도견뎌봐뭐야무지개보려거든요무지개보려거든첫경험중요한건아중요익숙한건중요하지않아색칠할때겁없이그리는거야아무도할수없지만누구든꿈꿀수는있지내일은약속하지않아천둥도그래내일은약속하지마내일은약속하지마천둥도내일은약속하지않아내일은약속하지내일은약속하지않아내일은약속하지마천둥도천둥도그래마음가는대로무조건환호성부터질러봐저소나기너도한번저소나기너도저소나기너도너도한번할까너도한번너도너도한번너도한번견뎌봐이렇게이렇게하면될까요국산의행복편지국산의행복왜국산일까여름이야어여름이야황홀한경험누구나꿈꾸지무지개보려거든무지개보려거든비를견뎌야해소낙비견뎌야해그럴까소낙비소낙비를견뎌야해제3의멘탈강한태양의계절계절도응계절도최고의날왜그갑자기풀어졌어편지야계절도이래야되지않을까
뭐야, 똑같아? 우회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조회제? 같은 내용인데? 벌써 여름이야. 황홀한 경험 누구나 꿈꾸지. 무지개를 보려거든 소나기를 견뎌야 해. 제3의 멘탈, 강한 태양의 계절도. 앞시하고 겹쳤는데? 백지 위에 그려보는 시간? 그려보는. 백지 위에 그려보는 시간이라고? 백지 위에 그려보는 시간? 허공에 던진 생각의 씨앗. 허공에 던진 생각의 씨앗. 던진 생각의 씨앗. 생각 씨앗. 허공에 던진 생각. 뭐, 씨앗까지 하지 마. 허공에 던진 생각 끌어당기면. 보석 같은 사랑의 내 동생. 보석 같은 사랑. 보석 같은 사랑. 보석 같은 사랑, 내 동생. 눈앞에 어른거린다, 아른거린다. 버릴 수 없는 내 허물. 상은 도려내고.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끈적이는 세월의 무게 털어낸다. 순수의 마음 쏟아지며, 귀여움처럼 좋아 달싹이고, 조금 좀 좋아 달싹이고, 발걸음은 휴식과도 같이 거뜬해진다. 옛날처럼 돌아가다, 되돌아가고 가고픈 시간. 옛날로 되돌아가고픈 시간.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의 아픔이 되지 않게. 네? 백지 위에 그려봅니다. 한 번의 시간. 평생의 아픔이 되지 않게. 그 추억이. 그 추억이 평생의 아픔이 되지 않게 백지 위에 그려본다. 이런 식으로. 자, 읽어볼까요? 백지 위에 그려보는 시간. 백지 위에 그려보는 시간. 백지 위에. 그냥 낙서라고 하면 어떨까? 낙서. 어떤 낙서. 이렇게. 허공에 던진 생각 끌어당기며 보석 같은 사랑 내 동생 눈앞에 아른거린다 버릴 수 없는 내 허물 탕은 도려내고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끈적이는 세월의 무게 털어낸다 순수의 마음 쏟아지면 귀염처럼 좋아 달싹이고 발걸음은 휴식과도 같이 가뜬해진다 옛날로 되돌아가고픈 시간 그 추억이 평생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백지 위에 그려본다. 됐죠? 열대로 가라. 지난 겨울, 혹한이 몰아쳐 엄청 추울 때, 올여름, 추울 때부터 올여름 더울 줄 알았다. 춥고 더운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찌는 더위야. 찌는 더위야. 일상의 삶 고단하니 열대로 가라. 거실에서 가게로.
에어컨을 틀어도 그때뿐. 밖으로 나가도 달궈진 돼지는 들숨날숨, 들숨날숨 힘들다. 더위는 정점 치닫고, 정점으로 치닫고, 늘어진 오후에 간혹 지나는, 그냥 간혹 지나는 게꽉 막힌 꽉 막힌 마스크는 더 덥다. 아, 견뎌내야 하는 생은 바람 쫓아, 아침, 저녁, 들판으로, 강가로, 다닌다. 나무는 여름에 크고, 사람은 여름에 늙는다는데, 열대야가 아니라 열대아겠지? 열대야는 열대로 가라. 열대로 가라. 요거는 하지 말고. 열대야는 열대로 가라. 열대로 가라. 열대아는 열대로 가라.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열대로 가라. 김용갑. 지난 겨울 혹한이 몰아쳐 엄청 추울 때부터 올 여름 더울 줄 알았다. 춥고 더운 건 어찌할 수 없겠지만, 찌는 더위가 일상의 삶 고단하니 열대로 가라. 고단하니 열대로 가라. 거실에서 가게로 에어컨 틀어도 그때뿐. 밖으로 나가도 달궈진 돼지는 늘숨날숨조차 힘들게 한다. 더위는 정점으로 치닫고, 늘어진 오후는 꽉 막힌 늘어진 오후에 꽉 막힌 마스크는 더 덥다. 던데하는 생은 바람조차 아침 저녁 들판으로 강가로 휘젓고 다닌다. 나무는 여름에 크고 사람은 여름에 늙는다는데, 늙는단다. 나무는 여름에 크지만 사람은 여름에 나무는 여름에 크지만 사람은 여름에 늙는단다. 열대야는 열대로 가라.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카톡 그리고 채팅창 게시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한게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실리아님, 줄리님 격려 감사합니다. 열대로 가라. 시시 멋져요. 줄리님, 나무는 여름에 크고 사람은 여름에 자외선에 주름살 생겨요. 세실리아님, 마스크는 더 덥다. 줄리님, 낙서로 상은 치유하는 시심 좋아요. 세실리아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줄리님, 대청 호수 마을 시골이라 버퍼링이 심해서 안 들려요. 베리짱님, 문어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줄리님, 배롱나무가 예쁜 연꽃 아가씨 지키는 기사, 아, 가사, 어, 기, 에, 에, 지키는, 음? 그건 멋져요. 세실라님 파마, 디카시 풍자 멋져요. 아정님 후후후, 베레짱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세실라님 안녕하세요. 네, 줄리님 나도 시골에 와서 새소리 개구소리 듣고 있어요. 세실라님, 아정님, 베레짱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반갑습니다. 미풍님, 베레짱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세실라님 사춘기 디카시 재밌어요.
네, 아정님, 네, 반갑습니다. 베레짱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미풍리 교정 감사해요. 아정님, 교수님, 오느님 반갑습니다. 베레짱 교수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노송님, 시, 드디어 노송 등장했어요. 네, 줄리님, 시어, 시심, 좋아요. 자연 관찰에서 의미 찾는 시심, 좋아요. 세실리아님, 자연과 사람 시심, 어쩌요? 줄리님, 네, 모두 반가워요. 미풍님, 아, 송어님, 세실리아님, 줄리님, 반가워요. 네. 아, 세실리아님, 미풍님, 줄리님, 반가워요. 줄리님, 반갑습니다. 네, 세실리아님, 그라운드 골프 시심 재밌고 좋아요. 세실리아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미풍님, 반갑습니다. 네. 자, 베리짱님 다 했고요. 세실리아님 다 했고요. 미풍님 다 했고요. 아정님 다 했고요. 네, 줄리님 다 했고요. 네. 네, 송원님? 송원님, 주무셔? 1. 송호님 주무쇼? 자, 이번에 그러면요. 아, 그러면. 네. 아, 신춘문예 심사평 한번 볼까요? 신춘문예 심사평. 토속 기운 신선하게 느껴져서 좋다. 네. 선자에게 넘겨진 시편들은 예심을 거쳐 온 작품이라서 어느 정도 시적 성취가 고루 엿보였다. 그러나 습작계 신인들에게서 흔히 살펴지는 판에 박힌 수사 감점, 장식적인 연술 감점, 네. 마지막까지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은 이런 작품이었다. 세 편이었다. 오종환 이하정의 시에서는 한 세대 전에 자욱했던 체험이 조밀하게 읽혀진다. 체험이 조밀하게 읽혀진다. 좋아요. 그러나 낡은 화폭을 대하는 듯한 느낌. 요 감점이야. 낡은 화폭을 대하는 듯한 느낌. 감점. 화자가 선택한 회상의 어조가 고루한 문맥 위에 얹혀져 있다. 알겠죠? 회상의 어조가 고루한 문맥, 고리타분한 문맥 위에 얹혀져 있으면 감점. 그런 점에서 이 인주의 응모작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문체, 신선한 문체는 보너스, 시와의 선택, 상상력의 밀도, 또한 감각적이었다. 그러니까 시와의 선택, 상상력의 밀도, 또한 감각적이요. 이러면 이미지가 살아있으니까, 보너스. 그러나, 시의 힘을 한대 모으려는 집중력이 떨어져. 신뢰가 떨어져. 그러면 감점. 집중력은 작품을 관통해 가려고 하는 시적 긴장감의 바탕이자 일관성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시적 긴장, 텐션이 약하면 감점. 일관성이 약하면 감점. 이인규의 시편에서 여러 결점들이 눈에 띄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선작으로 뽑힌 조각보를 짓다. 역시 수다스러운 언사에 필적할 만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감점. 너무 수다스러운 언사인데 비해서 감동이 약해. 감점. 현문 지문처럼 공연한 현악이 이 시에 무슨 보탬이 되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 괜히 한자 수거 쓰지 말고요. 노자에 기댄 이 귀절은 만물을 낳게 하는 근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런 어사가 아니더라도 모성의 주술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살려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사자성어 써서 감점되지 말라고요. 예. 그걸 풀어서 이미지로 쓰는 게 훨씬 낫다. 알겠죠? 겹겹의 말에 감싸인 마구알미와 같이 토속적인 생식적 기운이 이 시의 신화적 토대가 되어서 작품의 일체감을 어느 정도 건사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뽑힌 거예요. 마구알미와 같은 토속적인 이런 그 기운이 이 시의 신화적 토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작품의 일체감을 어느 정도 이뤄내고 있어서 당선작으로 해줬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점이 감점, 어떤 점이 단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마무리로 계몽사 아동문학상 수상작인 꽃감말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꽃감말리기 계몽사 아동문학상 수상작 박덕은 뭐야? 어? 가버렸어. 또 가버렸어. 뭘로 가버렸어? 이게 왜 그래? 뭘로 가버렸어? 어? 뭘로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다른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진 시장 예술제 문학상 수상작 부산진 시장 박덕은 봄일동에 자리한 고모 광고로 낯 가리지 않는 발자국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다. 질척이는 저작거리만큼 깊어진 뿌리마다 이마에 간판 달고 앉아 햇빛에 우려낸 조명등을 켠다. 허기적 그늘진 자리에 새로운 표정 드러놓고 싶은 걸음들이 나이테처럼 인심이 둥근 매장에 귀를 쌓아두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흥정부치는 한무더기의 바람에 취한 듯 입큰 이파리들이 푸르러지고 새소리가 파랑파랑 날아든다. 환영받지 못한 하루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듯 물간 가득 차오르는 새로운 이야기로 층층이 뜨겁다. 어스름이 산능선을 거뭇거뭇 밟고 오며 무릎 실은 나무 밑동은 노을을 파스처럼 붙이고 한입 두입 바닥으로 깔리는 멍자국 같은 저녁을 붉은 꽃으로 바꿔 100년도 넘게 하늘 바치고 서 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편히 쉬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3년 이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건강해서 127세까지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왜 음악이 안 나와요? 네, 음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왜요? 싫어요? 왜 싫어요? 나와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